내년 초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중국의 BYD,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중국 내수 시장을 석권한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의 도전장을 내민 건데 이 시점에 왜 한국 시장일까요?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BYD 시안 공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줄줄이 이동하는 차체에 로봇이 자동으로 부품을 장착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시안 공장 생산 라인인데 이곳에서 만드는 전기차만 연간 1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BYD의 핵심 기지로 꼽힙니다. BYD가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성장한 원동력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배터리 생산부터 차량 제조까지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만드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공급하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수 시장을 석권한 BYD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건 중국산 관세 강화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과 중국차의 부정적인 유럽에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확실시되면서 한국 등 외곽에서 우회로를 찾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신원기차는 사용 직접 투자의 모습을 중요한 시장 进行深耕，同时呢，也可以向其他的市场去继续的扩展。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허물기 위해 BYD가 진출 초기 파격 할인을 벌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BYD가 저렴한 가격 대비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력까지 인정받아 초반 안착에 성공한다면 전기차 분야에서도 메이드 인 차이나의 공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안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